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어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소출을 바치게 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공감모읍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를 주었다는 것은 당시 주인과 소장인 사이에 소출 계약을 맺듯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주인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9절의 주인이었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오랫동안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 농부는 세를 주기 전에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땅을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땅만 주고 소출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포도원을 조성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시지 않고 열매 맺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오랜 시간 동안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곳을 관리해왔고 또 그곳에서 얻은 소출을 분명히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유권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때가 이르자 주인이 포도원에 소출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도리어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종을 보내지만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또다시 종을 보내지만 이 종도 상처를 입히고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해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듯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회개하고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의 행위를 보면 죄에 대해 점점 담대해져감을 봅니다. 그렇게 죄는 그 시작점부터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그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고민에 빠진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아들만큼은 받아들이고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인내심은 이와 같이 여러 번 주어지지만 그 인내심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언제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듣지 않은 자는 돌 위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부서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완고함의 끝은 처절함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의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에 화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모퉁이 돌이 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와 헌신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죄에 빠지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것만큼 오늘 하루도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권력과 명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손에 잡히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도전 앞에 나의 완고함도 버리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